30대 동호회 특징, 동호회의 목적. 공장 3교대, 폼파리, 보험 설계사, 약품 도매 영업, 동호회장, 등산로 입구에서 막걸리집 운영,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님. 설정 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해? 프리랜서 무직. 간호조무사, 31살 여왕벌. 존잘 훈훈한 알파메일. 레카. 간호조무사 친구, 방자 역할. 동호회가 요즘 워낙 많다 보니까 골프도 있고 또 바이크도 있고 볼링도 있고 세차 동호회도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예. 새벽에 나와가지고 세차장 나가가지고 서로 막 세차하고 나와서 담배 한 대씩들 피고 그 남자들 좀 귀여워요 동호회 안을 활동한 남자들 관심 분야가 있어가지고 거기 다 모여가지고 세차 동호회 진짜 있어요. 디테일링 동호회. 190 체감. 와. 광희가 키가 생각보다 작네. 조세훈님 맞죠? 생각보다 키가 작네, 광희님이. 와. 아, 173이야? 아, 진짜? 그럼 나는 한 요 정도 되겠네. 나는 딱 요 정도 될 듯? 190은 좀 너무 크지 않나? 모델 느낌 나가지고 오히려 뭔가 진짜 찐 알파메일 느낌 날라나? 실제로 마이클 잭슨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브루노 마스도 그러고 위켄드도 그렇고 정신적 계승 같은 느낌이지. 다음 볼게요. 오, 싸발적인 CU 라이터? 와, 라이트 대박. 아, 진짜로. 왜? 아니, 내가 아까 이거 봤는데 그냥 이렇게 불 켜면 이게 잘 안 보여. 이만큼 나오더라. 근데 CU거든. 우와, 씨, 뭐야 이거? 불량 아니야? 미쳤다 이거. 위험한데? 아, 내일 저녁 7시에 예, 또 무리 토론 있는데요. 이번 주제는 스타 토론 멸망전.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주제예요. 제가 잘 모르는 주제인데 내일 7시에 민찬기 님 나오고 유복실 님 나온다고 합니다. 경주의 명물 10원빵? 10원빵이 뭐예요? 아, 그 동전 10원이랑 똑같은 문양으로 찍어서 파는데 이걸 법적 대응한다고? 이게 왜? 이게 왜? 이러면 안 돼? 한국은행이 허가 없이 도안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원래 불가능하다. 허가가 있더라도 최대가 6개월 동안 사용 가능한데 2019년부터 팔고 있었고 뭐 지적 재산권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 넘어가죠. 고교 학점제가 뭐예요? 제가 수능도 안 봐가지고 저는 수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분 없나요? 제가 이런 쪽은 너무 지식이 없어서.
아, 대학처럼 학점제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다닐 때그 평소 점수 뭐 이런 걸로 가나요? 학점제로. 아,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만 듣게 되는. 어, 그래요? 넘어갑시다. 아, 이거 진짜 핫했던 것 같아요. 박서준님 열애설 떴는데, 그 상대방이 이제 그 유튜버 분이라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올린 자료도 있었어요. 예. 좀 관심 있어서 봤었는데, 저는 그 수스라는 유튜버 분의 바이럴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약간 근거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작년에 런던 샤넬 관계자가 올렸다가 바로 피싹한 인스타 스토리에 박서준이랑 수스가 뜬금없는 조합이 올라와요. 둘이 같은 앵글에 사진이 찍혔다 그래가지고 뭐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겠으나, 이게 그도 그럴 만한 게 이제 샤넬 앰버서더지만 박서준님이 수스는 샤넬이랑 일도 관련이 없는데 같이 있었다. 지인일 수도 있죠. 근데 런던에서 같이 쇼핑 목격담이 있었대요. 그리고 신발도 커플 슈즈예요. 근데 나는 커플 슈즈라는 이 부분에 같은 신발을 신는 부분에 있어서 빼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박서준 생일 즈음에 수스가 박서준 건물 1층에 있는 자기 카페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올렸다. 근데 도넛샵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샵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인기 있고 하플도 아니었다. 수스가 포스팅한 날짜가 박서준 생일 전날이었다. 이거는 너무 궁예질 같고, 이게 좀 그럴싸해요. 박서준님의 일반인 동생이 있어요. 수스랑 인스타 마팔이고, 박서준 친한 지인들도 전부 다 수스랑 팔로우를 했다. 최근에 영화 드림을 같이 찍은 허준석도 최근에 수스랑 팔로우를 했다. 어느 순간 제니랑 정호연을 팔로우하고 다 같이 친해졌다. 제니는 비여친 박서준이랑 친목하고 다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걸로 추정. 박서준이 다니는 헬스장에 수스도 같이 다님. 헬스장 계정이 수스를 팔로우 중임. 박서준이랑 수스랑 런던에서 같이 놀러 다니고선 서로 마팔도 안 함. 그게 더 수상하다. 둘은 마팔을 안 했다. 박서준은 루머가 싫어서 여배우 마팔도 안 하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나 봐요. 박서준 동생이랑 박서준 관계자랑 팔로우하면서 박서준 본인만 안 하고 있음. 수스 본인도 구독자 수 많아서 샤넬 사고도 남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샤넬백 피드에 많이 보인다. 박서준이 샤넬 앰버서더라서 그런 게 아닐까? 아무튼 수스는 이제 94년생 노래 커버로 뜬 유튜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도 커버 영상 하나 봤었는데 이분이거든요. 이거 찰리 푸스. 진짜 이쁘시죠? 예. 예. 이 사진이었다 그래요. 예. 근데 신발이 같은 신발. 나이키 슈즈, 커플 슈즈. 아까 내용에 나왔던 그
연애할 수 있죠. 근데 그 반응이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했대요. 뭔 내용이냐? 네, 저도 어제 되게 늦게 소식을 알게 됐어요. 저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서 그런 기사가 났다는 것을 늦게 알았고, 처음 드는 생각은 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관심은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생활을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크게 부담을 느끼는 편이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네. 결론은 캐지 말아라. 캐지 말아라인데, 궁예질을 좀 해보자면 사귀지 않겠어요? 왜 커플 휴지를 왜 신고 있겠습니까? 사귀면 사귀는 거지. 예. 안 사귀면 안 사귄다고 단호하게 얘기했겠죠, 소속사 통해서. 소속사는 맨날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존나 웃기지 않음? 아, 알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알아보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아, 지금 굉장히 좀 알아보고 있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수원에서 영아 시신 두구 보관한 30대 친모. 냉장고에서 아기 그 시신이 두구가 발견이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하, 이게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에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예. 아기가 이제 2018년 11월생, 2019년 11월생. 뭐 산후 우울증 같은 거였을라나? 뭐 때문이었지? 출산 기록이 있는데 출생 신고가 없어서 조사를 했대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 비상문을 열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또 다른 별개로 10대 소년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라고 했었는데 워낙 고도가 높아갖고 열 수가 없대요, 사람의 힘으로. 왜냐면 이제 그 약간 밖에서 이제 막 날고 있다 보면 뭐 과학적인 이유로 열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걸 열라고 이렇게 했다가 체포됐다 그래요. 근데 얘가 인터뷰한 내용이 존나 웃깁니다. 비행기 문을 왜 열려고 그러셨어요? 네. 비행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보셨어요? 공격당한 지금 다 받았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문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대한민국 권력 중에 그게... 내가 봤을 때 군대 빼려고 한 게 아닐까? 19에다가 대한민국의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는데 비행기 문을 열려고 했다. 군대 빼려고 한 거지. 그렇지 않을까? 미친놈의 새끼. 마약 투약 혐의도 있었다.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불안한 애네. 아, 인천이야? 아이 씨발 정말. 넘어가시죠. 목욕탕 가면 안 되는 이유.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목욕탕 가기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할 때 오줌 마려우면 샤워하면서 싼다. 화장실 가서 싼다. 샤워하면서 한다 한 표. 화장실 가서 싼다 한 표. 뭐 이런 거 같다고 목욕탕을 안 가. 샤워하면서 근데 그 어차피 배수구로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이게 뭐 노매너인가요? 예. 그 오줌을 싸면서 그 샤워 호스를 물을 세게 틀어놓고 그 오줌이 튈 때 그거를 방지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튀는 방향에다가 물을 쏴주면 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기 때문에 오줌이 튀질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어. 그 배수구에다가 싸는 거는 뭐라고 할 게 아니지 않나? 그냥 허리춤에 손 올리고 그냥 이야 하면서 오줌 싸는 거는 굉장히 예, 못 배워먹은 짓이지만 오줌이 안 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면은 저는 뭐 그냥 그닥 예.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욕탕 구석에서 몰래 물통 갈기는 게 취미임. 슬슬 시동 거는 모기겔. 모기 갤러리가 있어요. 모기겔은 이제 모기를 잡아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하는 그런 갤러리예요. 파리지오 그 적을 키우네. 식물을. 근데 과학계 그 저기 학계에서도 모기는 없어져도 된대요. 예. 모기는 없어져도 된다 그러더만. 모기가 없어지면 이게 그 먹이 사슬 있잖아요. 먹이 사슬 그 피라미드에서 모기가 없어져도 다른 곤충들이 먹고 살 수가 있다. 예.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모기를 없애는 그런 과학을 과학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모기를 없애는 방법은 이제 수컷 모기가 아예 이제 씨가 없는 씨 없는 그런 수컷으로 해가지고 이제 착상이 안 되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개체수를 줄인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카페에서 봤는데 모기 존나 많은데 있었는데 모기 혐 세계에서 모기가 가장 많은 곳. 어 이거 와 극혐이다 극혐. 미쳤죠 모기 때. 이쪽 지방이 물웅덩이가 존나 많아가지고 모기가 엄청 많대요. 지옥이다 지옥. 여름이 되면 툰드라의 땅이 녹으면서 습지가 되고 물웅덩이가 이곳저곳 생겨가지고 모기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모기 관련해서 또 그 잠자리 있죠. 잠자리 일마들이 알고 보니까 모기 킬러드만. 그냥 날아가는 모기 있으면 그냥 딱 잡아가지고 예 앞발로 바로 잡아가지고 먹더만요. 예 그 날아다니는 애들 모기들도 딱 잡아가지고. 모기 잡으면 안 돼요. 아 그 잠자리는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잠자리 잡고 막 그랬잖아요. 곤충 채집한다고. 죄 없는 잠자리 잡아가지고 막 날개 뜯고 막 그랬었던 경험이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 잠자리가 다 자란 성충이 되면은 한 달에 1200에서 3000마리 정도를 잡아먹는데 모기를. 모기 학살자 그 잡채래.
이런 인간에게 이로운 잠자리를 곤충 채집이라는 명목으로 키우지도 못하는 것을 잡으라고 아이들에게 선동질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자죠. 예, 이게 잡았으면 안 됐어. 잠자리 유충일 때도 모기 유충인 잠구벌레 3,000마리 처먹음. 와, 모기를 손가락에 껴가지고 꽃갈콘 마냥 먹는 거 봐. 족간지 아니야? 잠자리 숭배해야겠다. 진짜 고마운 녀석이었어. 알고 보니까 빗자리야 이제부터. 이거 보고 잠자리 다섯 마리 잡아서 집에 뿌려놓음. 어 뭐야, 왜 사라지냐? 이런 자료 있으면 댓글 맛집이야. 킹자리, 킹자리, 황자리, 짱자리. 킹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감당일진 그 잡채네 진짜. 이제부터 잠자리채 들고 다니는 거기를 보이면 다 꺾어버려야겠다. 어 맞아 맞아, 갖다 부숴버려야 돼. 그 대나무로 엮어갖고 그 우리 예전에 문방구에서 많이 팔았잖아 잠자리채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이제 갖다 부셔버려야 돼. 어, 이 자료 보여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같은 라이더로서 이거 유튜브 영상 댓글 지금 라이더들 욕 존나 하고 있어요. 예, 강원도에 가면요 재밌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코스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한계령, 뭐 한계령도 있고 미시령, 뭐 한계령 옛길, 뭐 대관령 있는데, 대관령 옛길이라는 그 코스가 있는데요. 대관령 옛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로가 넓고 널찍널찍하고 시야 확보도 잘 되고 코너 자체가 그렇게 뭐 깊은 코너가 많이 없어요. 좀 난이도 높은 깊은 코너도 없고 어필 다운힐도 그렇게 크게 경사가 이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대관령 옛길이라는 이 코스를 타던 R3인가 R6, 예, 그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사실 뭐 인식이 좀 아무래도 입문용으로 많이 타요. 야마하 거거든요. 예, 일본 회사 그 야마하 건데 R3, 그리고 이제 R6, 그다음에 R1 이렇게 해가지고 배기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미들급 바이크인데 잘 나가고 최고 속도 좋고 해가지고 이제 명차라고 불리는 바이크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레플리카 종류 이제 수그려 갖고 타는 그 바이크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면은 자기가 자기 속도를 주체를 못해갖고 막 존내게 땡겨버리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버페이스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가정집으로 완전히 그냥 쑤셔 박은 거예요. 예. 이거 이 사고 난 이 사고 낸 이 개 상녀르 새끼, 이 새끼 때문에 라이더들 인식이 아주 그냥 개차반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속도를 주체를 못해갖고 이 코너 이거 이거거든요 지금. 예. 거실 유리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집안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마루에는 검정색 오토바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좀 봤었는데 다행히도 이 가정집에는 계셨던 분들이 안 계셨고 다들 외출하고 계셨었던 상황이었고, 여기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예. 코스가 이래요. 빙신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러니까 한놈 팔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야. 코너 딱 들어가고 나서 그냥 이 길로 쭉 가면 되는데 여기가 길인 줄 알고 일로 들어가 버린 걸 수도 있죠. 아무튼 무조건 운전 미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또 마음 아팠던 게, 이 친구랑 자료 화면에 쓰였던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 단톡방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발대발 하더라고. 아이 씨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다가 바이크 어 사고 낸 새끼는 따로 있는데 왜 자료화면에 자기들 쓰냐고. 자기네들은 어 그냥 갔다가 온 건 죄밖에 없는데 이 뉴스 자료화면에 자기들 썼다 그래가지고. 지금 댓글이 예. 가정집 바이크 사고 지금 47만회거든요 엊그제 거 올랐으니까 이거 맞을 거예요. 조회수 제일 많은 게 MBC 건데 예.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 다쳤다니 속상하네요. 예, 그 웃기게 또 그 여기 집안에 들어간 새끼는 그 안 다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 사람만 욕하면 상관이 없는데 바이크 타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저 세상으로 가길 기원합니다. 넘어갑시다. 여론이 안 좋긴 하죠. 네. 폐기의 여경. 어르신 두 분이 싸우는 것 같은데요? 경찰 신고 받고 예 이렇게 출동하셨죠. 경찰 출동하면은 남경 여경 한 팀으로 움직여요. 이번에 또 여경분 굉장히 또 칭찬할 만한 모습이 또 있던데요.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으나 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여경의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흉기를 들고 이 외노잔지 뭐 불법 체류잔지 모르겠지만 흉기 들고 설쳤대요. 빌라 앞에서 쌍놈의 새끼가 개새끼 어느 안전이라. 근데 앞에서 어그로 잘 끌어주고 남경분께서 예 경찰 곤봉 긴 걸로 갔다가 손 후려쳐가지고 예 칼 떨구고 바로 뒤에 여경분이 예 테이저건 쏴가지고 바로 쓰러졌어요. 보이시죠? 예 잘 맞췄어요.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다. 예 영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손 치고 바로 와 테이저건 맞으면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구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